공화 석포재련소 주변 토양 오염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첫 오염원 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누구 책임이냐는 건데요. 토양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에서도 재련소 측의 기여도가 크게 입증됐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양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재련소 반경 4km 이내에 농경지와 학교 용지 등 주민 생활 권역 450여 곳에서 천여 개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60%에 달하는 271곳 지점에서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넘겼습니다. 중금속별 평균 농도는 우려 기준의 1.2배를 넘지 않았지만 최대 농도는 수십에서 수백 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카드늄이 최대 100.92배, 납 5.39배, 아연 19.94배, 비소 6.54배였고 구리가 14.31배를 초과했습니다. 북풍이 부는 지역적 영향에 따라 재련소 북쪽을 중심으로 오염도가 짙었습니다. 5, 6km 떨어진 폐금속 광산을 제외하고도 영풍 석포재련소의 직접적 영향은 52%,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련소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오염된 지역의 복합오염은 52%가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만 확인했다는 것도 큰 성과이지 않나라고. 공장 중금속은 체내에도 파고들었습니다. 석포 면민의 38%, 8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 평균보다 소변 중 카드늄은 2.64배, 혈중 납은 2.08배 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노출 농도는 재련소와의 거리가 가까운 주민일수록 더 높게 측정됐습니다. 이는 재련소와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내용이지만 환경부는 이것이 질병으로 연결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니터링이라는 미온적 대책만 내놨습니다. 어정쩡하게 기준치도 정확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뭐 적어도 없고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먼저 경상북도와 봉화군은 재련소 측에 토양 정화를 명령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 영풍 쪽 관계자가 포함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조치 방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